네, 반짝 찾아왔던 가을 추위가 물러갑니다. 이제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밖에 다니시기가 한결 무난했을 텐데요. 하지만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기가 무척 건조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은 습도가 40%에 못 미치는 건조한 지역인데요. 서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노란색 지역에 있는 산들이 이미 단풍이 시작된 곳이 많고, 특히 설악산과 오대산, 지리산은 지금 단풍이 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불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주말은 이틀 모두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이 맑을 거고요. 기온도 적당해서 등산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하시기에 참 좋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월요일에 시작부터 비 예보로 출발해서 주중에는 또한번 약간 서늘한 시기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